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부러워하고 그리고 인생 참 힘들게 사는 밑바닥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며칠 전에 신문에 아주 깜짝 놀랄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저 아랍의 작지만 아주 부유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 두바이에서 길에서 구걸하는 거지들의 한 달 수입이 얼마냐? 8,400만 원. 1년이 아닙니다. 한 달 수입이 8,400만 원. 1년이면 10억 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두바이 사람들이 워낙 부유한 데다가 또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구걸하는 자에게 반드시 손을 펴서 작던 크던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너무나 큰 그러한 수입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해들은 세계의 서방의 여러 사람들이 관광 여권이나 비즈니스, 그것도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여권을 만들어 와서 두바이에서 해외 원정 거지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만 내밀고 한 푼 줍쇼 하면 한 달에 8,400만 원인데, 아, 그 힘들게 뭐 일하고 상사에게 욕후살이 얻어먹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계획을 세우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한 달에 8,400만 원, 1년에 10억 원. 이 사람 성공한 사람일까요? 작년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절반 이상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10억 원이 내게 들어온다면 감옥에 가도 좋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 어그러진 세태, 그렇기에 가치관이 전도되고 뒤틀려 있는 누군가는 와, 그거 성공한 삶이야 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그걸 성공했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 대하여, 그런데 2절과 3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바로 그대로예요. Success, 성공한 사람. 문제는 지금 요셉은 어떤 상태입니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려온 종입니다. 뼈 빠져라 일하다가 병들면 내버려지고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뭐가 성공이고 뭐가 형통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공의 바른 성경적인 정의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얻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현재 내 인생의 의미를 그리고 소중함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 어떤 사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조건이 무엇입니까? 위치입니다. 주로 말을 할 때 포지션이에요. 돈을 잘 버는 위치, 부유함을 누리는 위치,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위치, 누릴 수 있는 위치, 사람들이 박수치고 부러워하는 위치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제1조건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다릅니다. 성공은 위치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무리 회사의 회장님이어도 늘 불행하고 우울함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쫓기고 또 그 인생 가운데에 회사 운영 가운데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계속 끼친다. 그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김준태 시인의 감꽃, 감꽃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감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릴 적엔 감꽃을 샜지, 전쟁통엔 죽은 병사들의 머리를 세고, 지금은 엄지에 침을 발라 돈을 세고, 그런데 먼 훗날엔 무얼 셀까 몰라. 돈더미에 파묻힐 만큼 돈벼락을 맞았습니다. 너무너무 부유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른다면 그 인생, 진정 성공한 인생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치가 아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성공은 그 사람의 존재, 영어로는 being이죠. 그 존재에 관련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일컬을 때 형통과 함께 엮어버립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위치로는 결코 그는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금 은혜가 충만해요. 그는 행복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축복을 주변에 흘려 내보내는 존재.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한 그 자체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존재가 된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설교 중에 부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 아주 은혜로운 간증이었어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뺑뺑이로 돌려서 가야 되는데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제발 미션스쿨 보내주세요. 기독교 학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 저 일반 고등학교 보내주시면 만약에 일반고에서 주일날 학교 나와 공부하라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저는 그때부터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분 철저하게 신앙교육 받은 분이거든요. 나 못 가요. 선생님과 각을 세우게 되고 때로는 매를 맞게 될 것이고 인생 힘들어져요. 하나님, 미션스쿨이요, 미션스쿨.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꿈 속에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더니, 얘야, 너는 미션스쿨이 아니고요, 땡땡 고등학교에 배정됐어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게 속상하고, 하필이면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그 땡땡 고등학교는 제일 학벌도 낮고 공부도 제일 안 하고 껄렁껄렁한 학생들 많아서 문제 학교로 소문난 학교.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는 거예요. 꿈에,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하자고 나 미션스쿨 보내달라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 꿈에 나타나시더니 말을 하더래요. 얘야, 뭘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아, 그 순간 이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꿈을 깼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드디어 뺑뺑이가 돌고 학교 배정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미션스쿨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그 땡땡 고등학교에 배정이 됐어요. 주변에서는 너 어떡하냐, 큰일 났다. 거기 함께 배정받은 아이들은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다 실망하고 다 한숨을 쉬는데 이 부목사님 너무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왜요? 환경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뭐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다른 모든 마이너스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존재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께가 5cm, 폭이 10cm 되는 강목을 딱 세워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약 167kg을 이게 지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이즈의 강목을 두 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딱 세워놓으면 그 위에 얹으면 약 300kg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2000kg, 2톤, 1톤 트럭 두 개를 그 위에 얹어놔도 거뜬하게 지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력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부숴뜨리려고 하는 모든 인생의 무게를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무게와 어떠한 짓누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인생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형통과 성공의 제1의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형통은 특징이 있어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그를 경호하는 경호 대장입니다. 실세 중에 실세요,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다스려 봤던 경험이에요. 17살의 소년 요셉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거예요. 특별한 것입니다. 늘 얼굴이 환하고 힘이 있고 주도적이에요. 뭘 하나 작은 걸 맡겨놨더니 성공적으로 이루어냅니다. 더 중요한 걸 맡겨놨더니 또 성공적입니다. 아, 이건 어려울 거야. 맡겼더니 그것도 너끈히 감당해 나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 보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라아라고 하는 단어, 자세히 관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보디발은 야,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곳이 있어 주의 깊게 궁금함을 가지고 관찰하다가 결국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요셉이 맡은 일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위와 직급과 위치는 특별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 아, 저 성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 맡은 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렇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구나. 눈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다른 특징은 요셉의 형통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2차 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집단생활하며 그렇게 함께하던 부락을 게토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게토 안에서의 생활을 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과의 관계, 이것을 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
스스로 그러면서 위로를 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잘 믿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개토입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이자 불신자인 주인에게 그는 인정받고 신뢰를 받습니다. 주인은 우리말로 하면 근본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 출신의 젊은 노예 요셉에게 가정총무, 즉 집사장의 일을 맡기고 신경을 쓰질 않아요. 신뢰하고 그대로 위탁을 합니다. 이처럼 종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선한 영향력을 온 집안에 그는 끼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소금과 빛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또 소금과 빛의 역할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임하는 형통, 그러한 성공의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최종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남을 복주는 것이다. 성공의 최종 목적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그 복을 흘려주는 거예요. 남을 복되게 하는 인생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형통한 자가 됩니다. 형통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 주인의 집에 복이 흘러넘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주변에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IQ, 우리 집단 IQ로 바라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IQ로 바라봐도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가 탁월합니다. 세계 1위. 수학 올림피아드가 열리면 우리 학생들이 나가서 상을 쓰러 옵니다. 뛰어난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사회는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팍팍하고 건조하고 여유가 없습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초중고 때부터 학교에 가고 돌아올 때마다 부모님들이 강조합니다. 네 친구를 이겨야, 경쟁에서 네가 승리해야 너 대학교 갈 수 있어. 너 치면 네 친구는 대학교 가고 너는 떨어져. 이 경쟁 구도를 계속 알게 모르게 주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경쟁 구도에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은 그것을 깨어버립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형통이요 주님의 성공의 최종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대기업, 재벌기업들 많죠. 여러분, 그들이 행했던 순기능,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 LG 이런 회사들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한국의 신인도를 올리고 국가인지도를 끌어올리고 대기업이 앞을 향해 먼저 뛰어나감을 통해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박수 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오늘날 많은 재벌들이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모로 부정적인 공공의 적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 미국 사람들은 재벌들에게 우리처럼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의적이고 박수를 자주 보냅니다. 왜요?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기부를 합니다. 사회화는 많이 해요. 워렌 버핏과 같은 세계적인 부호들이 우리는 미국의 교육 시스템과 안전망과 이 사회 구조에 많은 혜택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재물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부자세를 올려라. 부유세를 만들어달라. 우리는 그것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 박수를 받는 것이죠. 프랑스의 문명 비평가요 세계적인 학자인 기소르만 같은 분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이 전 세계 중에서 가장 기부 문화가 꽃을 찬란하게 피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 구석구석에 모세혈관같이 흐르고 있는 내가 복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기독교 문명이 사회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내가 아니라 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에 우리 교회에도 4부 예배 때 간증 집회를 왔던 가수 션, 진우 션의 그 션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 좋은 가수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지난 2월이었습니다. 제 신문 스크랩을 오려놨었는데 그 당시에 한국 홀트 아동복지회 그 고아들 이렇게 양육하는 그 기관에 1억 원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난 8년 동안 매해마다 1억 원씩을 이 홀트에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에 기부한 기부액을 다 합산을 해보니까 이 가정이 약 40억 원의 기부를 했다는 겁니다. 정작 자기들은 전셋집에 살고 있어요. 당신 왜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합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기뻐서 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기부를 받아서 어린아이들이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자라나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자기들이 준 그 장학금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어엿한 사회인이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보십시오. 물론 죄는 아니죠. 그걸 비난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기에 돈 벌면 뭐합니까? 그 돈으로 빌딩을 사고 음식점 차리면서 더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리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러나 이분들 하나님이 주신 돈을 흘려보내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이 션, 이 부부 주님이 더 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과 성공을 주실 때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요거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십중팔구 우리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 같은 축복의 통로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런데 성도는 사실상 요셉과 같은 형통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이미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한 사람이요, 이 믿음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형통을 막는 말을 너무 많이 쏟아내요. 마치 열 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바라봅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능력이 없어. 배경도 나빠. 학벌도 없어. 건강도 약해. 그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형통한 사람의 조건 다 갖춰줬는데 그걸 막아버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셋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되 성령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죄 짓고 불순종하고 세상 육정과 세상의 소욕에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성령이 자꾸 소멸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선한 역사와 형통의 역사를 자꾸 막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형통의 사람이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믿음 지키고 형통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팔려가기 전에 아버지 무릎에 앉아 아버지 야곱의 끊임없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요셉아, 너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사람이었다.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너의 할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기근의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는 형통의 사람이었다.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을 봐. 나도 밧다나람에 가서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거부가 돼서 돌아온.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에 나 역시도 형통의 사람이었다. 요셉아, 너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너도 형통의 사람이야. 이 들은 바 말씀을 그는 종살이 가운데서도 계속 믿음으로 붙잡고 되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형통의 모든 조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부정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어찌하든 끌어내리고 우리의 부족한 학벌, 경제력, 우리의 연약한 육신, 이걸로 자꾸 우리를 들쑤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능력과 가치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가치를 주장하고 선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인 여행가가 프랑스 파리에 관광을 하다가 어느 골동품 상점에 들어가서 중고 목걸이 하나를 샀습니다. 500불에. 여행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바가지를 뒤집어 쓴 것 같아요. 내가 이걸 500불이나 주고 사다니 내가 그때 미쳤지. 그래가지고는 에이, 알아나 보자. 동네 금은방에 가서 아, 이거 얼마짜리나 될 것 같아요? 아, 이 금은방 주인이 가만히 그 안경 이렇게 보다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말입니다. 저한테 2만 5천불에 파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가 있구나.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감정 전문가를. 이거 얼마짜리입니까?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던 감정가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3만 5천 불 나에게 파세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자 현미경을 보여주며 여길 자세히 보세요. 그 목걸이 한 부분에 이런 글이 남겨 있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똑같은 목걸이들은 500달러, 아니 그 이하의 헐값에 팔려 나갔겠죠. 그러나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하늘을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우리는 가치 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우리는 가치 있고 능력 있고 그렇기에 형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늘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풍선이어도 바람 빠진 풍선 쭈글쭈글하게 땅바닥에 떨어지죠. 가스를 확 집어넣어 팽팽해진 풍선 하늘을 날아갑니다. 요셉은 종살이 가운데서도 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는 꿈을 해몽할 줄 아는 즉 늘 성령 충만했던 사람. 나중에 원수와 같은 형들을 만날 때도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형통의 삶의 주인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통한 성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주님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주변에 복을 나누는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에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